이원재 레벨업. 자첫 번째 시간으로 어, 그립에 대해서 어, 설명을 먼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가장 어, 등아시하고 그냥 대신 가장 중요하면서 흔들림을 가지면 안 되는 어, 이제 라켓을 잡는 그립부터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립은 크게 어, 세이크 중에서는 이렇게 스트레이트 일자 ST 그립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이제 플레이트 FL 그립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AN 그립도 있지만 AN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볼록한 그립인데 요거는 손이 큰 유럽 선수들 그런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는 대부분 수입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은 그첫 번째 이제 그, 예전에 아마 코치님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남자는 ST고 여자는 FL이야. 어, 요즘에는 추세 자체가, 어, 그렇게 가기보다는 이제 본인한테 가장 편안하고 맞는 그립을 잡아보시고 선택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그립 중에서는 뭐 패널드도 있고 중팬도 있겠죠. 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부적으로 어, 뜯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이크의 FL 그립인데, 어,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FL하고 뭐 ST하고 아마 뭐 잡는 비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잡는 그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ST의 어, 장점, 그 다음에 FL의 장점에 대해서도 어, 설명을 같이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냥 가장 쉽게 어, 라켓 면을 어, 내, 내가 마주 보는 그립에서 어, 악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악수를 하는데 어, 이 포인트가 세 포인트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 포인트, 투 포인트, 쓰리 포인트 요렇게 예, 요 각도에서 요두 가지 손으로 어, 백핸드도 그렇고, 포핸드도 그렇고 힘을 내는 어,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편안하게. 악수를 하되 너무 깊게 집어넣어도 이제 화백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딱 들어가면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요 어, 요 부분이 요 그립의 페인 부분을 살짝 누르면서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격이 안 생겼을 때 없을 때 가장 파워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왜? 여기가 뜨게 되면 어,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공을 치면서 여기가 뜨게 되면 라켓이 굉장히 흔들려요. 이렇게 그리고 어, 포핸드 같은 경우는 여기가 흔들렸을 때 손목을 많이 흔들거나 쓰시는 분들이 여기가 많이 뜨는 걸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기에 지그시 누르되 여기 이격 자체가 생기지 않게 뜨지 않게 그랬을 때 포핸드 힘을 맞을 때 어때요? 아까보다는 여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생기고 흔들림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원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그 사람마다 요 손가락 마디가 있으실 거예요. 요 마디를 요 라켓 끝에 마디를 살짝 땡기면서 걸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렇게 되실 거예요. 앞면 뒤가. 예. 그러면 어 거의 7, 80%는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니까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만들어졌다면 요 나머지 세 개는 그대로 말아 가지고 요 끝머리를 이렇게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어 악수를 했을 때 이게 빠지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어요 힘은 유지를 시켜주는 게 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느낌 어,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격은 안 생기면서 어요 포인트를 여기서 지그시 눌러줬을 때 포핸드도 흔들림 없이 예 흔들림 없이 좀 유지가 되면서 그 백핸드 전환할 때도 여기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나 이런 느낌이나. 그러니까 라켓을 탁구를 치실 때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마 여기가 이격이 생겨서 손목이 쓸데없이 많이 돌아다닌다든지 날린다든지 어 그런 부분은 이어 부분으로 많이 수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립은 이게 이제 어 안정적으로 잡았을 때좀 날리거나 흔들리는 부분 많이 이제 뭐 이렇게 완화를 시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립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ST가 있고 FL이 있겠죠. 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예전에 운동했을 때는 뭐 우리 누구나 아시다시피 거의 일자, 스트레이트 밖에 안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변전사가 있고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면서 이게 이제 대부분 지금은 열 분이면 한 여덟 분은 FA를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예전에는 거의 포핸드 위주의 탁구였다. 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패널들을 가장한 세이크,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백쪽의 기술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파괴적이고 많은 기술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fl을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fl은 fl의 장점은 무엇인가 어예뭐 일반적으로 그냥 손이 작으니까 여기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fl이지 그게 아니라 fl은 여기가 어, 얇으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퍼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요 내가 손잡이를 잡았을 때요 부분에 대한 흔들림의 이격이 없는 거거든요 여기가 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꽉 차준다 어, 꽉 차다 이러다 보니 흔들림이 적은 거예요. 대신 이제 이 흔들림이 적다 보니 이제 백핸드가 조금 더 이쪽에서 붙다 보니까 좀더 편하게 백쪽을 전향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흔들림이 적어서 이제 이 FA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백의 기술력 강화와 어, 화백 전환에 조금 더 안정감 어,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화 포핸드 위주보다는 중간에서 화백 랠리다 그 다음에 백핸드에 좀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은 fa를 조금 더 선호하시고 추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 st 그립인데 어 예전에는 다 이걸 잡았지만 예전에는 그래 포핸드 비중이 거의 70% 이상이었어요 예전의 기술들은 근데 요즘에도 이제 생활 체육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어 st는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 내용은 똑같지만. 여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새끼손가락 밑에 부분. 여기가, 음, FL보다는 여기가 조금 벼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립이 조금 뭐 바깥 그립이신 분들, 그 다음에, 어, 나는 백보다는 포에 위주의 70% 이상 뭐 공격력을 가져간다, 라든지, 그런 분들, 뭐, 손이 크셔도 맞, 맞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이 비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쪽, 음. 포인드 쪽이 나가는 결 자체가 굉장히 앞쪽으로 쭉쭉 뻗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비기 어, 때문에 편 편해, 편해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 이 전환을 할 때는 여기가 꽉 잡아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흔들리는 어, 그런 부분은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추구하는 방법, 뭐그 어, 다음에 뭐 운동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어, 그립은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어 가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악수하는 느낌으로 그대로 잡드, 잡대, 원 포인트, 투 포인트, 쓰리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고, 가장 흔들리는, 어, 스윙이나 어, 임팩트 자체가 많이 흔들리시는 부분은 대부분 이 손가락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지향을 하신다면, 어, 그래도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립을 어, 잡으면서 좀 재밌게 운동을 하시지 않을까. 어,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립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또 설명을 어, 해 드리는 쪽으로 어, 그렇게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